박원순 시장님 먼저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 당선시켜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 이번에 그 당선되신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또 축하드립니다. 사실 뭐 이게 좀 전에 우리 박진우 위원장님 말씀처럼 서울은 뭐 완전히 사실 쓰렀다고 할 정도로 압도적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뭐 24개 구청장 또 그 110명 중에 92명의 시의원, 뭐 구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번까지 대부분 다 당선되는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었는데 이게 누구 힘이었습니까? 곽원순! 아 이거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도 있고 곽원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의 저 이 영향이 컸었고 저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요. 바로 노동의 힘이고 또 우리 서울시당 노동위원회의 힘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번에 또 우선 우리 박준호 위원장님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49개죠. 우리 선거 후에 노동위원회가 정말 똘똘 뭉쳐서 우선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확신해 가지고요. 또 그게 근데 저희 시장 캠프에 또 뭐 대부분의 우리 그 노총 또 민주노총 일부 이렇게 해서 파견까지 해 주셔 가지고요. 뭐 이번에 노동이 압도적으로 지원해 주신 거 맞죠? 예. 네. 제가 계좌번호 우리 은행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물론 밖에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캠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은 몰랐지만 보니까 뭐 파견 그 삼별 이렇게 파견자들이 한 뭐 수십 명, 한 오십 명 됐죠.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힘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진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해단식이지만 진짜 해단은 안 하는 거죠? 이 힘이 계속 남아서 우리가 뭐 선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저는 노동의 도시, 노동행정, 노동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물론 공약한 거 다 이행할 텐데 뭐 또 공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노동 친화적인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우리 박영선 의원님 사실 뭐 너무 저는 좀 사실은 죄송했죠. 네, 지난번 그래도 저를 아주 훈련을 잘 시켜주셨고요. 뭐 저 사실 메인 토론에서는요 좀 조금은 편하고 가벼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우상 의원님하고 박영선 의원님이 뭐 사실 정치인으로 따지면 그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뭐 다음에 더 좋은 또 일이 있기를 제가 바라고 오늘 이런 기회 다시 우리 자주 가져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촐하면서도 신나게 해단식을 하는 것은 서울시당 노동위원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당선돼서 또 오신 분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유세차 타고 골목골목 누비신 분도 있고 또 저하고 같이 서울을 걷다 행사에 참가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여성 파워를 외치면서 당선된 우리 최 시의원님도 있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정말 이번 이 선거는 제가 2004년도에 정계에 입문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판이 바뀌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정말 선거를 신나게 하실 수 있었고 또 그게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그렇지만 그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이제 2년 후에 총선 있고 또 그 2년 후에 대선과 또 지방선거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연장을 해야 되고 또 재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단합하고 서로 아껴주고 네트워킹하고 이것이 힘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모든 분들 너무 애써주시고 다 힘을 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하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박진우 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당우사의 자세로 본인의 아픔을 뒤로하고 멋지게 승리하시고 마무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또 우리 노동위원장으로서 노동위원으로서 또 이번에 새로이 지방의회에서 진출하신 후보님들 우리 홍성명 또 시의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함께 계신데요. 우리 강남에서도 복진경 노동위원장과 허주연 노동위원장 두 사람이 이번에 구의원으로 강남병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의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또 강남의 김종래 위원장님 늘 함께해 주시는데 다음번에 좋은 일이 있기를 네,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자로서 함께하지 못했더라도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하셔서 이렇게 소중한 승리를 만들어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을 모아서 가장 중심에 우리 또 박은수 시장님께서 삼선시장님으로 우뚝 서셨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노동위원회 여러분들의 큰 힘 있다는 거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시장님께서 이번에 노동계가 정말 큰 힘을 모아서 거의 모든 노동단체들이 다 우리 시장님을 지지하셨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노동계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일군 승리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 박은수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의 승리를 이어서 우리가 노동 존중의 세상을